서로 간의 인사로 존버는 시작된다. 나무를 숨기려면 숲에 숨겨야 하듯이 사람이 숨으려면 사람이 많은 곳에 숨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착륙 지점을 부트캠프 옆 연못으로 정했다. 앞구르기로 착륙을 해 주변 엄폐물로 신속히 이동 엎드려버린다. 팬티 색깔도 갈색이었으면 더 완벽했겠지만 흰색의 팬티로 음과 양을 표현한 건 썩 나쁘지 않다. 주변에서 총소리가 남과 동시에 화면이 나갔다면 당황하지 않고 프로답게 준비한 썸네일을 켜준다. 됐다. 줄줄 흐르는 물소리와 간간이 퍼지는 통성을 듣다가 처음으로 자기장을 확인한다. 나름 자기장 중앙에 위치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동산 투자나 해볼까? 라는 잡생각을 2초 동안 하다 비트코인들한테 용돈 10만원을 땅에 꼬라박은 과거를 회상하며 다시 존버에 집중한다. 어느새 줄어든 자기장을 엉덩이를 긁으며 지켜보다 부동산값 떡락하는 소리를 듣고 역시 부동산 투자는 안 하는 게 맞았어 라고 생각하며 이동 경로를 정한다. 맵을 보며 포복으로 기어가고 있는 와중에 총소리와 함께 등장한 적을 발견하게 된다. 뭐, 별 수 있나? 무병장수하길 빌어주며 가던 길을 마저 기어가도록 한다. 이런 젠장. 20초 안에 자기장 입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렁이 컨셉은 집어치우고 냅다 날려주도록 한다. 옆에서 들려오는 레드존의 굉음이 심장을 더욱 쫄깃하게 반죽해준다. 양쪽에서 교전 소리가 들리지만 이미 자기장은 뒤떠들고 있는 상황. 귀가하는 김첨지 마냥 발을 놀려야 생존할 수 있다. 와우. 야, 지금부터 파밍해도 이거보단 잘 먹겠네 라고 생각하며 교전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달린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발각당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나의 숨겨왔던 무빙 실력을 뽐내며 위기에서 벗어났다.